네, 안녕하세요. 백인준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종지대회 준비를 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제 기초 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거리 종주는 그 스태미나를 또는 지구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거리 종주를 할때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장거리 종주 중에서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뭐 삼겹살 파티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지리산 종주 대회는 그 33.4km를 12시간 안에 이제 걸어내셔야 해요. 그래서 그뭐 대피소 같은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굽는다든지 맛있는 거를 배불리 먹는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일단 시간적으로 쫓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이 위장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종주처럼 이제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이런 그 속도감이 있는 산행에서는 위장이 잘 받아주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소화액도 제대로 분비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소화를 잘못 시키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종주에서는 먹는 거를 평소 이렇게 하시는 것과는 좀 이렇게 달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게 그 몸이 적응하지 않으면 참 힘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2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빠른 사람은 6시간만에 늘어납니다만, 12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냥은 안 되세요. 네, 훈련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배도 안 고프고 에너지도 그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 생리, 운동 생리에 관한 약간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장거리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피로가 그 보통 한 18km 정도 걸으시잖아요. 그래도 아마 하산하셨을 때그 리커버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죠. 보통 회복 시간이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두 배를 걷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 이 부분이 회복하기 되잖아요. 즉 젖산이 쌓여 있는 그 젖산이 다 해소되지 않은 그 상태로 계속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게 이런 거죠. 그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좀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그 33.4km, 12시간짜리 이런 그 산행에서는 대부분의 그 코스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방 대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출발하고 30분 정도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또는 이제 근육에 저장된 ATP는 완전히 소모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지방을 태울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몸이 저항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방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첫 번째는 이제 장거리 훈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음식으로 이거를 해결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포도당, 뭐 다당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 달짝지근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말토데스트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탄수화물에 속하는데, 이 탄수화물을 몸에 넣어줘야 합니다. 조금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입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지방을, 몸은 지방이 자꾸 없어지면 몸이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지방을 더 이상 분해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예. 그때 이 탄수화물을, 달짝지근한 것을 입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면 뇌가 속습니다. 소가 넘어가서, 어? 이 사람이 뭘 먹으려는구나. 그것도 즉각적인 에너지가 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려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방 대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되게 웃기는 현상인데요. 에너지 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투텍스트리노 대부분 만들고 아니면 이제 그 단당류나 다당류를 조금씩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당이나 뭐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 섞어서 만듭니다. 그게 그 소화돼서 에너지원 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에너지 젤을 딱 짜먹는 순간 한 10분 있으면 다시 근육에 힘이 돌아온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게 뇌가 실제로 그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에너지로 피를 통해서 그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힘이 나게 됩니다. 뇌가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젤이나 또는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초콜릿도 좋고 뭐 사탕도 좋은데요. 이게 초콜릿이나 사탕은 사실 너무 달아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좀 적절치 못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에너지 젤 같은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조금 에너지 젤 중에 덜 단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딱 먹고 있으면 바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근육에 힘이 돌아온 것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게 100칼로리에서 140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아, 좀 힘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러시면 재빠르게 꺼내서 드시는 게 그 힘을 지속적으로 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젤만 계속 먹고 설탕만 계속 빨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죠. 위가 비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죠. 배고파서 또 먹고 걷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음식물마다 이제 소화 시간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쇠고기 같은 것들이 좀 소고기면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서너 시간씩 걸립니다, 소화하는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이렇게 공유로 된 탄수화물들은 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두 시간? 네, 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에너지 젤에 의존하고 혹시 중간에 배가 고프다, 이런 걸 느끼시면 그 공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그 뭐 이 공복을 채울 때도 그 물론 이제 그 위장이 오래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육류기는 한데요. 그런 육류를 먹으면 또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그게 걷는데 좀 지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배가 고프실 때는 뭐 예를 들자면 뭐 고구마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에너지 바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곡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면 그 배고픔을 좀 달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픈 거는 그렇게 달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앉아서 뭐 이렇게 버시를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도시락 다 펴놓고 또는 뭐 이렇게 버너 켜놓고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먹고 마시는 요 그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배고픔 약간 참을 수 있지만 아주 배고픔 참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위장을 약간 채워서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조금씩 소화되는 저 위장에 남아서 소화되는 그 시간 동안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그 음식을 준비하셔서 가셔야 해요. 그래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장의 배고픔을 살짝 달랠 수 있는 음식과 그다음에 에너지젤이나 또는 뭐 양갱이나 또는 뭐 초콜릿이나 또는 사탕이나 이런 종류의 그 먹으면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거를 자신에게 맞게 몇 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수 문제인데요. 그게 긴 글이라서 원래 식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6월 달에 우리가 대회를 하기 때문에 뭐한 10시, 11시부터는 덥습니다. 한 3시까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땡볕에 그러셔야 되면 이제 식수 많이 필요한데 중간에 그 대표소들이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연하청, 병소령, 그다음에 세석, 그다음에 장터목, 로터리까지 여기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식수들을 조금씩 보충해 가시면서 남은 거리를 이제 그 계산해서 보충해 가시면 충분히 예, 식수도 큰 문제 없이 공급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